섹시한 사람으로 쟤 골랐어 이러면은 와 하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져. 근데 우리는 진짜 수위 얼마나 높였었냐면은 방송에서 말 못할 정도로 수위를 높여서 하기도 해 가끔. 뭐 이제 간단하게는 뭐 여자애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하지. 여기서 사이즈 가장 클 것 같은 사람 골라.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휴가 나와서 여자친구 얘기가 났지 우리? 정치질 얘기하다 우리가 연애 얘기로 어떻게 넘어온 거야? 정말 이번만 연애 얘기 했다고 하지만 우리 항상 마지막은 연애 얘기. 마지막만 연애 얘기는 아니야. 중간 끝 처음 다 연애 얘기긴 해. 아, 근데 솔직히 여자친구 있는데 휴가 나와서 여사친 만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단둘이 만나는 건 진짜 그냥 말도 안 됨.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난 있을 순 있다고 봐. 뭐 대학 동기들을 보기로 했어. 이제 뭐 한 대여섯 명 있는데 갔는데 거기에 뭐 대학 동기 중에 여자애도 있다 이 정도면은 나는 근데 난 솔직히 그것도 좀 서운할 순 있는데 그 정도면 모를까. 그것도 서운할 망정. 여사친이랑 둘이 보내는 거는 난 말도 안 된다고 봐. 여친 있는데 여사친이 편지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 편지는 뭐 지들 마음이라. 그거는 뭐 받은 입장이잖아. 편지를 써주면 뭐 받을 수 있겠지. 그건 내용에 따라 다를 듯? 근데 그건 너무 맞는 말이다. 여사친이 거기에 뭐 설레는 멘트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남자 여자 지들이 친구라고 하는 입장 대 들어보면은 보통 둘이 쌍욕 존내 박는 타입들 아니야? 야 이 돼지야 뭐 그만 처먹어 막 이러면서 욕하는 애들을 지들끼리 친구라고는 하는데 그럴 친구면은 애초에 편지 안 쓰고. 근데 난 남자랑도 찐친 아니면 둘이선 안 보긴 해. 아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남자랑 찐친 둘이 굳이 약속 잡아선 안 보겠지만 근데 뭐 그냥 동네 살고 이러면 야 밥 먹자 하면서 둘이는 난 봐. 난 친한 남자애들이랑은 그냥 둘이서 자주 보기는 하는데 영화를 본다든지 둘이서 뭐 카페를 간다든지 이러지는 않아. 남자와 예쁜 카페. 아 근데 나 이번에 한지성이랑 그 새끼 입과 나와가지고 그 새끼랑 둘이서 밥 먹고 둘이서 약간 고급진 데 가고 감성 있는 카페 갔거든? 그 뭐야 로티로키? 로티로피? 그 어디냐 거기 건대에 있는 거 로티로피? 거기 뭐야 로니로티 로니로티 한지성이랑 로니로티 둘이서 가고 그리고 데자뷰? 아 그 뭐야 그 카페 이름 데자뷰? 왕데자뷰? 아 랑데자뷰 랑데자? 랑데자부? 데자뷰랑? 아 뭐지? 아 랑데뷰 한지성이랑 둘이 랑데뷰 가가지고 사진 찍었다고. 그리고 그 내가 휴가 나오면 인생 네컷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새끼랑 단둘이 인생 네컷까지 찍었어. 거의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했어. 썸 탔어 한지성이랑. 남자애랑 그런다고 내가 갑자기 지성아 난 씨X 너가 남자로 보여. 근데 갑자기 내가 걔한테 감정 가져가지고 막 연락하고 이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성이랑은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건데 갑자기 내가 여자애랑 둘이 사진 찍고 커피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인생 네컷 둘이서 찍으면은 그건 왜 해?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 여사친 얘기 군대 갔다 와서 뭐 여친 휴가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여자친구가 없다 그리고 너네들도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근에 술자리에서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어. 아 각자 얘기해줬다. 다 거기 술자리가 다 솔로였거든. 왜 나는 왜 본인들은 우리가 왜 연애를 못하는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해주기로 했어. 나는 대부분 다 그 얘기하더라. 내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을 것 같대. 난 그 말 듣고 존나 억울했어. 진짜 나 억울했어. 아 차라리 내가 주변에 여자가 많아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에 아니에요 이러겠는데 아니 휴방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많다고 하니까 X 억울한 거야.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지. 저 진짜 지금 연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보이나요 이랬는데 여자 많을 것 같으면 오히려 쉽게 다가가지 않나?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말이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좋아서 잘해줬어 너한테 잘해줬어 그러면은 아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얘한테도 잘해주겠지 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많아 보인다는 이미지 자체가 그럼 아 영둥이는 나 말고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이렇게 해주겠지 생각을 하는겨. 근데 난 그러지 않거든? 난 그러지 않아. 일단 그럼 영둥이는 우선 좀 친해진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이야. 아 근데 그런 거 같아. 상대방이 호감을 표하는 것 자체가 친할 때 장난치는 게 난 호감이거든? 그 이외에 내가 먼저 연락해서 호감을 표시하면 난 너무 숙맥이라 진짜 노잼이야. 나는 이제 막 친해지기 직전인데 연락하면서 친해지는 거는 난 개숙맥이라 못해. 근데 만약에 인위적인 만남으로 소개팅을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면 잘할 자신 있어. 채팅에서도 아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느껴지면은 만나서도 바로바로 장난칠 수 있거든. 나는 그런 사람 가끔 있어. 아 있지 많지.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소개팅으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연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 나는 대학교 당시에 꽈팅을 몇 번 했었거든. 꽈팅하면은 이제 뭐 한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초대가 돼. 주선자가 이제 초대하고 주선자 나가. 그 남녀 여섯 명 이렇게 채팅을 쳐. 그러면은 이제 우린 장난으로 저희 꽈팅 장소 어디서 할까요? 저희 술집 어디서 먹을까요? 이러면 우리는 대학교 술집이 몇 개밖에 없어서 말하면 다 알아. 뭐 99학번에서 먹자. 근데 우리는 장난으로 막 이렇게 아 우리 뭐 세븐일레븐 앞에서 먹을까요? 그 CU 앞에 파라솔에서 먹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얘기해. 이제 재미난 분들은 아 근데 CU보다는 세븐이 좋죠? 이러면서 막 세븐에서 먹자 그러고. 그러니까 장난으로 당연히 술집에서 먹겠지만 장난으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이제 아 이 새끼들 재밌는 사람이다 마음 터놓고 바로 이제 술자리 가서도 장난치고 그러지. 일단은 상대를 간본다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간보는 느낌이 있긴 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 재밌다 하면은
바로 재미나게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꽈팅을 했던 이유가 진짜 나는 그때 막 우리 막 외로웠고 이런 식이 아니었어. 우린 너무 재밌게 대학생활 하고 있어가지고 야 우리 연애해야지 하고 꽈팅한 게 아니라 나랑 주변 남자애들은 상대를 웃기면서 희열을 느끼는 애들이거든? 아 친구 사귀기도 아니야. 우리는 꽈팅 가서 상대방을 존내게 웃기고 오자. 우린 이 마인드로 꽈팅을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카톡방에서부터 우리끼리 누가 더 웃기나 경쟁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첫 꽈팅 갔을 때 유지훈이 자기 계란후라이 장인이라고 그 술집 중에 계란후라이를 셀프로 무한리필이 되는 집이 있었어. 걔는 닉네임을 계란후라이 장인으로 하고 와가지고 술 먹는데 그 새끼가 계란후라이 한 15개 했어. 약간 컨셉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광대냐 싸움으로 꽈팅했었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 개그에 잘 웃어주는 분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 막 난리 나지. 진짜 자지러지지. 누가 더 웃기냐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귓속말 게임이라고 나왔는데 꽈팅에서 진짜 재밌는 파트는 귓속말 게임이긴 해. 귓속말 게임이 뭐냐면은 술래가 아무나 지목해서 귓속말을 해.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너가 보기에 가장 섹시한 사람 골라 이러면 여자 중에 누구 고를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골라야 돼. 고르는 거는 무조건이야. 뭐 술 먹어서 안 고르고 이런 거 없어. 섹시한 애를 골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김영서가 왜 쟤를 뽑았지? 궁금하면 먹어야 돼. 듣기 위해서. 그럼 먹어. 야 김영서가 섹시한 사람으로 쟤 골랐어 이러면은 와 하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져. 근데 우리는 진짜 수위 얼마나 높였었냐면은 방송에서 말 못할 정도로 수위를 높여서 하기도 해 가끔. 뭐 이제 간단하게는 뭐 여자애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하지. 여기서 사이즈 가장 클 것 같은 사람 골라. 뭐 의외로 영둥이 이러면서 막 나 골라줘. 그러면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술 먹고 이제 듣고 하면서. 그럴 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아 아 맞아 내가 제일 크지 이러면은 제일 작은 새끼야. 의외로 영둥이 이러면은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더 꺼. 아니야. 발끈하거나 크게 절대 반응하면 안 돼.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들 그런 주제들 많잖아. 뭐, 아니, 그러니까 사이즈냐, 테크닉이냐, 이거 있잖아. 사이즈가 무조건 커야 된다? 아니면 테크닉이 중요하다? 거기서 테크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하면은 보통 작은 애들. 근데 거기서, 야, 그래도 사이즈가 중요하긴 하지. 한 새끼들이 큰 새끼들. 사이즈 vs 테크닉 막 여자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야, 그래도 테크닉이 중요해. 하면 그 새끼 X 작은 애고. 그래서 영둥이는, 근데, 테크닉이 중요하긴 해 얘들아.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수위를 높이고 이제 귓속말 게임 하지. 그러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대. 여기서 뭐 그냥 제일 섹시한 애 골라 해서 누가 나 골랐어. 근데 나도 나 고른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눈 맞는 거야. 우리는 꽈팅하다 잘 된 경우가 없었어. 우리는 꽈팅하다가 뭐 했던 적. 꽈팅도 솔직히 말하면 한 번쯤 경험해볼만. 꽈팅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꽈팅이라는 그 어색한 자리에서 사람들 웃기고 이러는 거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경험이라 생각하거든. 가면 갈수록 더 늘 거 아니야. 실제로 나중에 뭐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받거나 할 때 훨씬 수월하게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 내리 궁금.